이 영상은 세봉일이 주민들의 전국 노래자랑 도전기를 담은 열흘간의 기록이다. 저기요. 저기요? 응. 형들. 형들 일어나세요. 뭐요? 왜? 혹시 제가 학교 과제로 다큐 찍고 있는데 형들 좀 찍어도 돼요? 응. 응. 찍어도 되는 거예요? 응. 응.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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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밥 귀. 아, 응. 맛.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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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샤워하자. 아, 뭐? 세화. 선. 님 선. 아, 나. 님 선. 님 선. 바이 바이 보. 너 쉿. 나 귀. 나 귀. 쉿. 너도 귀? 귀. 귀. 폭죽을 터뜨리면서 딱 등장을 해볼까? 폭죽 바로 준비한. 아까 얘기했잖아. 아, 그럼 아까 미안. 답답해가지고 눈 안 감고 계속 못 찍어 이거. 어, 잠깐만. 아버님 아니야? 아버님. 아 잠깐만 내가 못 지나쳐. 안녕하세요. 으로씨는 내가 보면 그냥 못 지나쳐. 아 어디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 네예 예, 맞습니다. 우리 뭐 지도는 빈청나지 않아라 어머니 맞습니다. 예 네, 알잖아. 야, 원래 이 세봉일이 마을 그 트로트 가수는 우리 피처린이었어. 아이고 어.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저씨 어떻게 노래 한 곡 한번 우더들한테 그 노래를 아, 시켜. 아버님 나는 좋아. 파이 아 파이 투 식스 세우네이트 꽉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를 나선다. 여기까지 할게 몰라. 아그 충분해. 아 아버님 아 저희가 어. 아 이번에도 본선에 떨어지면은 좀 곤란해서 이게 어. 근데 또 등장할 때 뭐 임팩트 포인트나 뭐 그런 시그니처 포즈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참 고민이네요. 시그니처 포즈 내가. 죄송합니다. 어 그래 그래.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예. 아니 목마르신 분 안 계세요? 서 있지 말고 앉아. 목마르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 한 입 주던가 그러면. 야 저 그 비싼 물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 제가 맨날 호시시 나는 그런 이런 거는 괜찮아. 로시한테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 원래 물을 그렇게 드시거든요. 아 그래 괜찮아. 예. 근데 저거 뭐랬지? 저 뭐 한다고? 뭐라고? 시그니처 포즈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시그니처 포즈? 아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조우로입니다 이랬는데 뭐 야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 알아 근데 두배가 형이 나, 알아 나 있잖아 내꺼 아 보여줘 시그니처 포즈 원해? 예예예 1등 하길 원해? 예예예 아유 너네 깜짝 놀라 진짜 나는 몰라 잘 봐 들어가 원샷 체크했어 들어간 다음에 그 센터라고 하나?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렇지 예, 예, 센터로 가 예예 예. 그래서 정면을 봐 예예 예. 그 다음에 이 안경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건 쓰고 내가 빌려줄게 예예 예, 예. 이거 잡어 예. 오른쪽에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역을 내리면서 사랑해 눈빛 이거 한번 하면 돼 이거거든 짧고 굵고 좋아 아 한번 해봐 이거 쓰고 해봐 이거 쓰고 나는 몰라 내가 아무나 안 빌려줘요 어? 아버님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딱 보고 센터에 섰다
센터에 섰다. 센터에 서서 확실히 우러님은 얼굴을 가릴수록 잘생겼네요. 그리고 오른손을 올려. 올려. 잡으면서 한마디 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서이! 사랑의 눈빛! 아우, 역시 숨 참고 러브다이브. 아유, 그것도 그만 불러. 아유, 랄랄랄랄라. 아유, 시끄러, 시끄러. 와츄루키네, 와츄루와츄루키. 형은 그거를 몰라, 트렌드를. 아유, 트렌드를 몰라. 야야야야야. 성인이다, 성인이. 쟤는 또 저러고 있다. 아유, 진짜 잘하고 좀. 아유, 진짜. 안녕하세요. 어이, 잘 지냈어. 아이고. 어, 성인이, 성인이. 어, 성인이. 어, 반가워라. 어이, 망원경 들고 벼 보러 가야지. 뭐? 벼 보러 가야지. 벼를 보러 가? 어. 여전해. 지금 대낮에? 네가 적재도 아니고 무슨. 아니, 대낮에 무슨 벼를 봐. 야, 넌 뭐 혼자 키득키득 대고 있어? 어? 적재 너무 내 취향인데? 나랑 별 보러 가지. 일로 와요, 가운데로. 어, 같이 네네. 가자. 어. 야, 이거, 너는 이거 몇 년째 입고 입는 거야? 아이, 평생 입을 거야. 아휴, 그래서 아직도 외계인은 믿어? 아, 외계인 무조건 믿죠. 외계인 안 믿으세요? 주변에 누군가 이거 숨기고 있잖아요. 뭐를 숨겨? 알고 보니까 이분도 외계인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나는 좀 일리가 있다. 그쵸? 형, 왜냐면은 이 말을 믿어? 내가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쵸, 맞아요. 아니,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거야, 지금? 맞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우리. 네네. 아니,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 아니, 우리 동생 무조건 믿죠. 동생이야? 네. 아, 근데 외계인이 있냐고 믿냐고. 학교에서도 아, 외계인... 그렇게 가르쳐? 외계인은 없을 것 같은데. 없어, 없어. 아, 우리 동생 아니야. 아니, 근데 보니까 어. 그 성인이가 자꾸 그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 뭔가 찾고 있더라고. 아, 너는 그래서 외계인을 찾아서 봤어? 네, 봤죠. 어디 있어? 어렸을 때 좀 봤죠. 어렸을 때? 어, 어렸을 때. 나 침대에서 나 자려고 하는데 좀 어. 창문 앞에서 약간 누구 좀 지나간 것 같은 거. 그거 너희 어머니야. 엄마는 외계인? 신호가 왔나 보군. 본국에서 뭐라니? 우리가 지금 외계인으로서 이 지구에 도착을 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들켜서는 안 된다라는 본부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받았다. 이따 파티죠. 우리는 지금 오늘 인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마늘을 까면서 인간인 척을 해야 된다. 3년째 똑같이 마늘을 까고 있어. 약간 외계인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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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숙제로 다큐를 찍고 있는데 좀 촬영해야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얼마든지, 얼마든지. 다큐가 뭐예요? 근데 다큐가? 다큐, 그걸 아직도 모르나? 다큐. 아, 다큐. 다큐. 네. 그거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키우는 거, 다 큐. 다 큐. 맞아, 그 꼬꼬대, 그 걔를 키우는 게. 마늘 왜 까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늘을 까서 돈을 벌어야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까면서 느끼는 거지만 장점이 있어, 마늘을 깔 때. 마늘을 깔 때 장점. 우리가 아직도 고치지 못한 습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까다 보면은 그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잊게 해줘서 확실히 마늘 까는 게 좋은 것 같아. 어떤 습관을 아직 잊지 못했나? 나 같은 경우는 말이야. 너 진짜 바보 같다. 내 진심을 얘기하면 배꼽을 눌러야 돼. 왜 누른 거야? 아, 이게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가 않네. 나는 무슨 거야? 시원한데? 나는 아직도 악수는 겨드랑이로 해야 성이 풀리더라고. 아, 악수를 겨드랑이로. 혹시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이거 이거 한국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만의 그런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한국 전통 악수법. 예. 겨악수. 나의 습관은 또 이제 굉장히 놀라거나 이제 당황했을 때 나오는 이런 모션이지. 방금 뭐에 놀랐던 거지?
어쩔 시구 저쩔 시구. 형 이제 이걸 진짜에 붙여야겠어 포스터를. 아 좋은 생각이야. 진짜 어 아주 좋아. 그 알지 우리 그 단자 형님. 단자 형님 좋지. 우리 마을 최고. 아 그 양반이 또 노래는 잘 불러. 그분이 꼭 이번에 나가셔야 된다고 봐. 아 그렇지. 아 형님. 아유 선생님. 아 형님. 아 여기서 또 뭐 하고 계셔? 저 말씀하신다. 도백이랑 절에 왔네.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맞추세요? 멀리서 느꼈죠. 역시 무술의 끝판왕이야. 아, 또 단자 형님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 있으시지. 아 그러잖아요 형님 그죠? 8살 넘어서도 무술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 없죠. 100살 넘어서도 무술 잘하는 사람. 어떻게 좀 보여줄까? 아유 그럼 보여주시면. 아 형님이 원하면 뭐든.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얘기만 들었단 말이야. 시작해볼게. 아니 이야 와 야 물 안 치고 뭐해 지금. 이미 벌어졌어. 자 이거 정도는 그냥 손난로 부시지 않아? 이거? 맞다 형님이 수박을 손으로 깨부시지. 손날 힘이 장난이 아니셔. 또 해보면 할 수가 있지.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들 거야? 아유 제가 들어드리죠. 혹시 너 들을 거야? 그럼요. 문제 있어요? 일단 이거를 깨기 전에 한번 몸풀기 한번 해봐야겠다. 뭐야? 아이 스태프분들 왔어. 고생 많이 시키네 이거. 아 그 오케이. 어 그래. 들어봐봐. 아니. 간다. 오, 뭐야? 잠깐만. 뭐야? 사랑해야지. 사랑. 잠깐만. 이건 사랑해야지만.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오늘 개최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모인 이유가? 단합을 위해서. 그렇지. 단합. 그렇지. 우리가 트로트 가수도 있고 네. 우리 외계인 친구도 있고 박사, 형님, 우리 동네 주민 두배기까지 있으니까. 매니저도 있습니다. 아 매니저. 네. 어 그래. 아, 우리 동네 부시예요. 원우 빼면 안 되지. 원우야. 네.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게 원우 때문이야. 원우 학생이 제일 고생했어요. 오늘 박수 한 번만 해줘. 박. 아 오늘 잘했으니까 용돈 좀 줘야겠다. 아유 내비둬요 얼마 줄 거야? 좀만 줄게. 얼마 줄 거야? 나 두 장만 줄게. 아 나도 이거 흔히 주는 거 아니야? 줘. 좀 이따 봐. 아니 우리는 그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안 돼요. 어 우리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나는 있어요. 그 자부심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구호를 만들 자. 구호가 그래. 정말 중요하죠. 어. 자 구호 맘대로 한번 다 받아볼게요. 저는 이거 어떨까요? 어, 좋아. 우리 아까 씨. 제가 이제 무대에 설 때 시그니처 구호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사랑의 눈빛을 다 같이. 아, 사랑의 눈빛 아까 했던 거. 사랑의 눈빛. 그러니까 우리 외계인 친구야. 아, 저희도 했거든요. 아, 외계인들이에요? 아, 여기요. 저희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만 알려줄게. 네. 와. 굉장히 뭐랄까 어렵지 않아요. 와. 간단해. 아, 네, 좋아요. 자, 오른손 다 들어봐봐. 네. 그렇지. 여기서 뭘 쓰고 있거나 안 쓰고 있어도 눈 가까이 여기 대봐봐요. 네. 네, 좋아요. 자, 여기서 벗으면서 딱 다섯 글자만 뱉으면 돼요. 원샷 체크요.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어렵지 않아요. 하나, 둘, 서이. 사랑의 눈빛. 아우 좋아. 됐어. 이 정도면 돼. 이제 이것만 한 게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럼. 원우야.